아마 아버님이 연기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얼마나 발표도를 참 잘 하시는지. 우리 아까 최광일 목사님 말씀했지만 아마 우리 원리 사역자 강사 여러분들을 아마 기성교회로 빨리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심정을 물론 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죠? 네. 다음부터는 우리 각 지역에 두 분씩 이렇게 하시는데 열 분이 하시잖아요? 열 분 하고 난 게 너무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각 지역에 두 분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발표자를 한 세 분씩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시키나 해가지고 지금 승질이 많이 나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는 각 지역에 두 분씩 이렇게 하시고, 예, 스페셜로 세 분을 신청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그래서 우리 전도부장한테 여러분 지역에 두 분씩 신청하시고 외에 세 분 선착순으로 해서 13분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 시간이 이제 많아야 돼요. 예, 사실 참석하는 분이 많은데, 예, 사실은 이게 한번 서보는 거하고 안 서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예, 점점 발표할 사역자들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여튼 뭐 100% 완벽하게, 예, 해주신 분들이, 예, 참 많았지 오늘. 예, 우리 뭐 염동호 사역장님, 이덕임 사역장님, 또 우리 정진애 우리 사역장님, 또 선교사님으로서 유일하게 북곡과 육곡 재림론 아주 잘해주셨고, 또 우리 북부의 표승령 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네. 네, 정말 우리 성우학생으로서 잘 해줬고요. 또 우리 박명옥 우리 사역장님,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간증해 주신 우리 곽정순 우리 사역장님, 정말 저도 앉아서 많은 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참 부모님께서 원리의 사랑을, 원리 사랑을 이렇게 통해서 나의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정말 참 부모님 하늘을 향해 가는 길에 참 원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참 많은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 원리 사역자를 하다 보면 내 개인 가정 여러 가지 참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이게 떨쳐져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간증을 해주신 우리 곽정순 사역자님,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임마무라게 있고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저 양반은, 제가 옛날에 강동 있을 때부터 얼마나 어떤 열성 당원인지 몰라. 저 양반 강동교회 전도센터를 만들었는데 전도해가지고 거의 데려와가지고 강의 듣고 전도해서 천복군으로 데려가더라고. 하여튼 열렬분자입니다. 열렬분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와서 전도되면 천복군으로 데려가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만났네요. 참 아주 대단한 전도에 참 미쳐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 옛날부터 제가 많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좀 수고하셨고요. 일곱 꼭지를 우리 곽정순 사장님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표하신 분 중에서 일곱 꼭지 다 하신 분 있으세요? 일곱 꼭지, 일곱 가지 주제 다 발표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지금 오늘 좀 100%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한 꼭지 한 꼭지 매주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8월 마지막 주가 20 며칠인데요. 산문 스피치 발표 대회를 하겠습니다. 시상은 아주 푸짐하게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발표하셔서 정말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천복궁에 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이 25일인가 언제인 것 같은데? 예? 25일이죠? 네, 8월 25일. 이번에는 참 아버님 천주 성화 3주년을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뭐 공동 1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잘하시면 다 공동 1등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참 아버님 성화 3주년을 맞이하는 하기 하는 이런 3분 스피치, 3분 원리 3분 강의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이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심사평가하는데 대단히 아마 곤욕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상품을 또 이렇게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맨날 산타 사역장님이 이렇게 우리 산타 사역장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십니다. 이걸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누구를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두 분을. 어떤 분이 이걸 좀 오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학생? 역시 학생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손주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자, 우리 표승용 학생 일로 오세요. 자. 예, 우리 또 이번에 누가 받으시면 좋겠죠? 제일 하여튼 나이 많으신 사역자님 누구신가요? 박명옥 사역자님? 나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명옥 사역자님, 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아까 저 보시는데 이야 아주 뭐 아니 부흥 강사가 다 됐어요. 예, 참 아주 네. 오늘 보니까 정말 참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만 한다면 우리 전체 우리 모든 사역자가 이제 원리 강사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아까도 말씀했는데 지금 저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가서 원리 부흥 강의할 교회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역사하십니다. 아죠? 네. 지금부터 내가 이 원리 부흥 강사, 부흥 원리 강의를 하러 내가 간다.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이름을 제가 어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남 뭐 사랑의 교회 딱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부 지역이면 동부 지역에 여러분 원리 사역자들이 딱 팀을 묶어가지고 이제는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강남의 사랑의 교회라든지 또 서초로 이사 갔나요? 사랑의 교회가 또 뭐 명성교회라든지 뭐 많습니다. 뭐 강동에 있는 그리고 국기원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무슨 그 교회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답이 뭔 줄 아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교회 앞에다가
전도센터를 마련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원리 강의 들어라.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천복센터 여기서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센터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지금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원리 사역자로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의 원리 말씀, 진리 말씀, 새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말씀했지만 통일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본래 기독교가 아벨 종교인데 신부 종교인데 가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그들이 책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회가 아벨 종교가 됐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아벨 종교가 됐고 기독교는 가인 종교가 됐다. 아버님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 대상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벨 종교 자리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 천일국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원리 사역자가 되시도록 노력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주 막 그런 날을 소망 삼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자 양성 교육에 많은 정성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또 천복궁 귀한 이 재단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원리 사역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천일국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널리 땅끝까지 전하도록 주시는 저희들의 크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리를 가지고 먼저 내가 원리를 깨닫고 또 원리 말씀을 아버님 입을 대신해서 원리를 전할 수 있는 내 입이 돼야 되겠고 또 아버지가 가시고 싶은 발걸음 머물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발걸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원리 사역자로서 무장하지 않고서는 가야 할 이 길을 저희들은 갈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표한 원리 사역자들 위해 더욱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1대1 원리 말씀을 발표하고 원리 말씀이 내 실체가 되어져가지고 원리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곽정순 사역자를 통해서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지고 아팠던 그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원리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원리 말씀을 공부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내 아픔과 내 시름과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원리 사역자로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뜻을 아버지 앞에 품고 갈 수 있는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원리로 하나가 되면 모든 근심 걱정도 해결되고 저희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찬 내일의 희망인 천일국 사역자로서 저희들은 가야 할 기성교 재단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주신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려올 때 축복중심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